예, 제가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에서 이제 회원님들한테 약간 긍정적인 혜택도 드리면서 레슨의 효과, 테니스 기술의 향상적인 측면에서 사회 연장 레슨 제도를 해서 할인도 하고 이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회원님 그게 이제 1차 끝나고 2차 다 마무리 되어 가시면서 이제 3차 준비하고 계시는데, 뭐 지금까지 해오신 소감이라든가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해주신 말씀,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까지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으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냥 좀 멀리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 이제 이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가 언제까지나 계속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 항상 아마 내려가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이 제일 싼 가격일 거예요. 오히려 더 유명해지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가격이 지금보다 2배나 3배, 4배까지도 아마 그 이상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이제 코치님 마음이기도 하고 한국에서 가격을 그 정도 받아도 된다고 회원님 생각하시는 거예요? 선택지가 없어요. 그 코치님 말고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실은 어떤 가격을 부르더라도 해야 되는 게 이제 레슨 받는 사람들의 입장인데 아직은 이제 잘 모르고 또 이제 사실 오기가 쉽지가 않죠. 이게 사실은 금액적으로 그렇게 막 엄청 비싼 건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팽개치고 오려면 또 이제 그게 매몰 비용으로 생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 저한테는 금전적으로 조금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시간적으로도 되게 그 하루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좀 체력적으로도 무리가 가고 또 저도 이렇게 가까운 지역에 있지가 않아서 오고 가는데 이제 쉬는 시간, 이제 그다음에 코치님이랑 저랑 또 스케줄이 맞아야지 레슨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그 가치는 정말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한국에서 이런 레슨을 받으시려면 못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시설에서 일단은 비가 오나 뭐 눈이 오나 레슨이 진행 가능한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렇게 사시사철 따뜻하고 시원한 레슨장에서 제가 선풍기도 틀어드리고 시원한 음료수 드리잖아요. 그럼요. 이런 환경에서 레슨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진짜 오히려 되게 감사하죠. 여러 가지 이제 비용 효과면에서는 회원님이 추천하신다는 내용으로 저는 들리는데, 네. 어떻게 고민하고 이 망설이는 분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지금이 제일 싸요. 지금이 제일 싸고 고민을 하면 고민하는 만큼 아마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또는 못 배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면 사실 안 하는 게 맞고요. 하고 싶으신데 좀 여유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빨리 뭐 투잡을 뛰시든 알바를 하시든 돈을 모아서 투자하실 만큼의 값어치는 충분히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회원님이 이제 배운 기술의 어떤 성과나 변화 부분에서는 네. 이렇게 지금 제가 하는 이 제도에 이제 참여하셔서 이렇게 하시면서 어떤 뭐 변화, 발전, 긍정, 부정적인 어떤 달라진 점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이렇게 사회 레슨 제도를 이용해서 벌써 2차 넘어서 3차까지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시면서 테니스 기술이나 여러 가지 변화나 발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점이 변화가 왔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일단은 지식적인 측면을 제가 배워가는 거기 때문에 일회성이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하게 원리를 학습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레슨이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원리 없이 제 문제점을 교정을 받으면은 사실 그거는 남한테 가르쳐 주기가 되게 힘든데, 이제 코치님 같은 경우는 원리를 통한 학습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냥 내가 진짜 잘 배우면,
여자친구나 아니면 뭐 부모님이라든지 할머니, 아드님이나 뭐 따님분들이 있으면 자식분들한테도 알려주기가 용이하니까 이게 한번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도 되게 레슨이 비싸질 수도 있고 싸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테니스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이 테니스 서버 아카데미를 알게 된 후부터 그냥 공만 치는 게 다가 아니고 공을 어떻게 쳐야 되는지 왜 그렇게 쳐야 되는지에 대한 공부를 정말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포핸드를 정확하게 배우면 그 원리가 백핸드에 있어서도 동일해지기 때문에 다른 기술을 습득하는 시간에 있어서도 굉장히 단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데서 배우면 포핸드는 포핸드대로 늘고요. 백핸드는 백핸드대로 늘고 따로따로 가는 느낌인데 이거는 이제 서브에서부터 리턴, 포핸드, 백핸드 다 그 원리를 통합적으로 써먹는 느낌이라서 그냥 진도가 점점 더 빨라지는 느낌? 그리고 숙달이 계속 되어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참여. 뭐 앞으로도 계속 하실 생각이십니까? 끝나실 생각이십니까? 그렇죠. 저도 계속 해야죠. 다른 기술도 어떻게 보면 좀 궁금하시고 오시고 싶으세요? 아니, 선택지가 없어요. 그 정도입니까? 아니, 그 정도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기술 배우고 또 다른 말씀도 나눠보겠습니다. 네.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의 유익한 정보를 보려면 유튜브 검색창에서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와 원하는 단어를 함께 검색하면 됩니다. 라켓, 그립, 스트링, 부상, 트레이닝, 서브, 포핸드, 백핸드, 발리, 스매시 등등 정확한 현대 테니스 정보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